부부들 상담하면서 별난 얘기 다 듣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아내하고 싸우다가 집사님이 자, 아무튼 이 싸우다가 쇠파이프로 아내를 때려. 아주 갈비뼈 안에 부러졌어. 떠난 집사님은 확 싸우다가 싸우면 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옆에 아들아인 야구방망이가지고 아내를 때려 팔이 부러져. 기가 막힌 얘기들. 이런 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할렐루야. 속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괜찮은 척하니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부부들을 만나 상담해. 이런 분들 만나 상담하다 보면요, 고백이 나오고 결국은 상담 그 기간 중에 과정 중에 남편이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내가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울면서 그 남편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울면서 결국은 용서하고 서로 외기하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 한 번은 제가 어디 지나가는데 어느 부부가 저를 보더니 아우 선교사님 너무 반가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어떻게 이렇게 다니다가 제 강의를 듣거나 저하고 상담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들을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우리 어디서 뵀었죠? 어디서 만났었죠? 그랬더니 아유 성교사님 우리예요 우리 쇠파이프. 제가 그분들을 못 알아본 이유는 뭐냐? 너무 변했기 때문에. 너무 얼굴이요 환해졌어요. 인꼬부부가 됐어요. 인꼬부부. 할렐루야. 속에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변해가지고요 인꼬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들 꼭 용서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받습니다.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건 마음이 더럽혀진다. 두 번째는 마귀가 틈을 탄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닮아간다. 네 번째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기독교는 예수님과 관계, 교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Christianity is a relationship. 기독교는 관계다.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질 못해요. 영혼 깊은 데서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해요. 교회는 와요. 찬송가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은 다 해요. 헌금도 내요. 할 건 다 해요. 겉으로 하는 건 다 해요. 문제는 뭐냐? 영혼 깊은 데서 주님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주님이 자꾸만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는데 열심은 있는데 속은 허무하고 속은 허탈하고 속은 어딘지 모르게 냉랭하고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용서를 안 할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아요. 그저 인쇄된 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인쇄된 글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혼과 영을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을 때는 인쇄된 글이 막 팍 튀어가지고 가슴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걸 체험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개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제 속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YWAM에서 유명한 여자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조이 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이 더슨.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책들을 쓰신 분이에요. 조이 더슨.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걸 그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요. 한 번은 이분이 영국에 가셔가지고 방문하시는데 영국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는 갑작스럽게 설교 부탁을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예배 30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큰 교회에서 예배 30분 전에 설교 부탁을 받으니까 조이 더슨이 저쪽 전화, 공중전화 쪽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저더러 설교하래요. 주님, 뭘 할까요? 이러면서 막 자기 샷스를 들먹이면서 주님, 뭔가 좀 말씀해보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시는 주님은 저 먼 데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우리 최 목사님과 강 전도사님도 우리 코나에 오셨지만 우리 코나 하와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노을. 노을이 진짜 끝내줍니다. 캐비요, 캐비. 노을이요. 구름 모양이 다르고 야자수가 이렇게 야자수 잎사귀가 흔들리면서 파도는 치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예수님을 신랑을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의미를 아시죠? 저는 마흔이 넘은 슈퍼 노처녀입니다. 마흔이 넘은 슈퍼 노처녀. 그래가지고 우리 열방대학에서 전에 오래전에 그때 훈련 받을 때 노을 질 때 나가가지고는 노을을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노을 또 기가 막히네. 아, 주님 오늘 색깔과 구름 모양 또 기가 막히네요. 주님이야말로 최고로 멋진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상해요. 한국분들은 이 노을 앞에서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면 해가 다 졌어. 해가 다 졌어.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이 형식을 챙기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눈 감고 기도할지어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죠? 눈 뜨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눈 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신데 아무튼 그날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 들었어요. 참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황홀했어요. 그 기가 막힌 해변가에서 한적한 곳에 주님과 나 단둘이. 그런데 좀 있다가 저쪽 모퉁이에서 어느 연인 한 쌍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딴 데서 안 걷고 제 눈을 거스리면서 제 앞을 지나갔어요. 기도가 막혔습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참 부럽게 쳐다봤습니다. 저쪽으로 가. 한참 부럽게 쳐다보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아름다운 노을 앞에서, 이 하와이에서 혼자 철학 낮게 나와서 기도하느니 저도 멋진 남자 손잡고 로맨틱하게 기도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네 옆에밖에 못 있지만 나는 네 속 안에 있느니라. 병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 전에도 물론 알았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머리로 알았지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아무리 가까이서도 네 옆에밖에 못 있지만 나는 이 속 안에 있는 이라 하실 때 그 감동, 그 벅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쩍벌쩍 쪘습니다. 그러고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뛰어갔습니다. 룸메이트들한테 뛰어갔어요. 룸메이트들한테 뛰어가지고 룸메이트들한테 붙잡으면서 그랬어요. God is inside of me.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랬더니 제 룸메이트들이 저를 보더니 취했어. 이렇게. 완전히 취했어요. 누구에게? 성령이만 해주세요. 여기 혹시 노처녀 있다면 성령님의 취하길 바랍니다. 용서하면 주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속 안에 계십니다. 남편은 항상 옆에 있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집사님 안에, 자매님 안에, 권사님 안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야.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걸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원망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원망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꾸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손해되는 거. 여섯 번째 손해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손해되는 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어떤 면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영적 성숙은 간단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뭐 영적 성숙은 뭐 삼성을 딸딸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굴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의 온유하심,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용서하심, 그의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걸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이런 걸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닮아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상담하잖아요. 저는 저한테 상담해 오는 부부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믿음이 되게 좋아. 제가 싱글인 걸 알면서도 오세요. 예,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을 상담하는데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에 있는 갈등을 얘기했어요. 뭐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쩔 때 상담 들을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속으로 그래, 주님 저 이런 거 다 들어도 됩니까 이거?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하고 이 부부관계 갈등을 얘기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선교사님 이런 거 아직 안 해보셨죠? 그러더니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언제 해볼지 모르니까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면은 얘기 듣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죠. 집사님, 다음에는요, 남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아, 그 효과 있을까요? 아, 글쎄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효과는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수상하대. 처녀가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과거가 수상하대. 여러분, 저는 결백한 처녀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하십시오. 연하도 받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부드러운 모습. 우리 호산나 교회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멋진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 분들 하실 때 보면은 근데 여자분들 때 하실 때 너무 다스리셔요. 다스리셔. 남편은 하늘, 마누라는 땅.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세요. 섬기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라? 큰 소리 쳐라. 아니죠.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
그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집에 가면은 딱 다리를 소파에 올려놓으면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저 앉아있다가 갈증이 나면 여보 물! 자, 물 갖다 줘. 이렇게 아예 문장도 안 하고 물! 그 다음에 한참 틀어본다. 자자!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 이랬던 분이 은혜를 받고 변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니까 아내 생일날 아침에 몰래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미역국 끓여가지고 아내가 깨어날 때쯤에 그 조그만 테이블에 탁 해가지고 아내 자고 있는데 속삭이면서 깨어서 여보 생일 축하하오 하면서 그 상을 넣는데 이 여자 여자는요 세상에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밥을 해대주면서도 남편이 한 번 미역국 끓여준 거예요. 그렇게 감격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여자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여자는 그렇게 작은 것에 감격을 해요. 라면 끓여주세요. 커피 한번 타보주세요. 감격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어느 경상도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경상도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장로님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조반을 차리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조반을 챙기셔서 제자들을 먹이셨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한테도 격려해 주세요. 주님 닮아갑시다. 그게 영적 성숙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 저는 외국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성도님이 많은데 그 예수 믿는다는 성도님들 중에 주님을 닮아간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서울에 오면 제가 어쨌든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근처에서도 뭐 어떻게 뭘 찾을 때가 있어요. 어느 사무실 찾고 이러면. 그러면은 어느 분한테 방향을 물어봤더니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대. 제가 아, 저 어느 사무실 뭐 무슨 빌딩이 있다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 근처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저기 지금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저기 와 여러분 이 하와이에서는 특히 하와이는 미국에서도 시골입니다.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열대지방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진짜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열방대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뭐 물어보잖아요. 제가 한번 어느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금방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자분이었는데 저를 아예 사무실 문 앞에까지 데려가서 문까지 열어주는 거. 그리고 자기는 딴 데 또 가는 거. 두 번 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은 거. 한국에서 좀 이 건물이나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건물에 들어갈 때 보면은 한국 분들은 이 문화가 우선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부터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분들 보면 문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요. 길을 안 봐요. 문 열고 들어가요.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은 여자건 남자건 문 열고 이거를 이렇게 받쳐주고 뒤에 누가 오면 이렇게 받쳐주고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문 잡고 또 지나가죠. 지난번에 어느 한 건물에서 이렇게 문 열고 가는 데인데 제가 이제 문 열고 갔을 때 저는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문을 잡았어요. 그 뒤에 사람 누가 자꾸 걸어오기를 기대고 잡았는데 계속 지나가시는 거예요. 와, 아니 손이 잡고 있는데 계속 나죠. 와 이러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제 못 들어 아무도 잡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다 계속 지나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저도 놓고 나왔습니다. 아예 문지기가 되더라고요. 문 잡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한다가 아니라
섬기시는 분. 주님을 닮아가는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왜냐?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손해되는 것 더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돼야 될 시어머니 며느리와의 관계, 회복될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돼야 될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돼야 될 친척과 친구들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복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안 만납니다. 절규합니다. 꼴 보기 싫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 기간이 괴롭습니다. 싸웁니다. 명절에 설날 추석 싸웁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힘든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혹시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어느 남자 집사님, 연세 드신 남자분이었습니다. 거의 시인이 다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하고 상담하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러십니다. 이를 거의 북북 갈면서 얘기하십니다. 선교사님, 내가 공부를 그래도 괜찮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5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공부시키지 않고 5학년까지 다니게 하고 저를 학교에서 중퇴시키면서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50이 거의 다 되신 분이 5학년 때까지 공부 못했다는 그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50이 다 되도록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배웠어더라도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50이 다 되신 분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자기를 공부시켜주지 않은 한이 맺혀있어. 이러니 어떻게 변하겠어? 어떻게 성숙하겠어?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국민학교 5학년밖에 안 다녔더라도 집사님, 학벌보다 중요한 건 배우는 삶입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건 학습하는 삶입니다. 집사님, 배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배우면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쓰임받으면 됩니다. 부모님들 용서하십시오. 부모님들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님도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뭐 아픔 겪은 게 있습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부모님이건 누군건 간에 많은 경우 그들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 아니면 그들도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랬다는 것.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저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말을 하시더라도 칵칵 쏘는 말들을 하셨어요. 애정 표현 안 하셨어요. 저는 무남 동녀예요. 자식이 둘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키우시면서 저희 부모님들은 저한테, 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참 귀하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고 부모님을 상당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애정 표현 안 했던 것은 그들도 그런 표현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이구나. 부모님들이 저하고 대화하는 수준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맛있게 먹으면 더 먹어라. 더 있다? 더 먹어라. 숙제 다 했냐? 가서 자라. 심오한 대화들. 그저 더 먹어라, 가서 자라, 숙제 다 했냐. 이런 대화 수준이니요. 이 마음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날카롭게 말씀하시고, 특히 우리 어머님 같은 날카롭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저에게 대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인 나한테도 아픔을 건네주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을 용서했더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자랐냐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울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울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슨 염려까지 했냐면 야 무남종는데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 사람들이 나더러 독하다 그러겠지. 별난 생각을 다 했어요. 사춘기 때 이미 부모님을 장례식 다 치렀습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도 그것까지 고민했어.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카시나야 너 언제 시집가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저한테 그러십니다. 똑똑한 사람 누구 못 만났냐. 그럼 제가 못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걸리시네. 우리 기도하고 있다. 넌 아주 우리는 너무 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 너무 달라지셨어. 그리고 꼭 대화하시다가 그래요. I love you. 한국말로 하시기는 좀 쑥스러우신지 꼭 I love you. 그러면서 또 God bless you. Thank you. 그래서 혼자 다 하세요. 달라지셨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전에는 돌아가셔도 안 울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만났다가 헤어져도 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제 핸드폰에 전화하셔가지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때는 외국에서 강의하고 사역하러 나가 있었을 때였어요. 핸드폰은 제가 한국에서만 씁니다. 그 핸드폰은 제가 한국에 없을 때는 녹음해 놓습니다. 크리스티 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매달 며칠이면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녹음해 놔요. 근데 한 번은 핸드폰 녹음된 게 저희 아버님이에요. 제가 당연히 한국에 없는 거 아시면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서 녹음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아빠다. 네가 한국에 없는 거 안다. 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다. 녹음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부녀 간의 관계가 됐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도박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의 도박과 이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바가지 긁고 싸워. 그런데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 바가지 긁고 싸우는 걸 그만두고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하루는 마음에 다짐하고 바가지 긁었던 그 집사님이 남편을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남편이 도박하고 늦게 들어온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을 향하여 여보 피곤하세요? 어서 가서 주무세요. 수고하셨어요 여보. 그러면서 너무나 너무나 다정하게 해줬더니 이 남편이 놀란 거예요. 저 여자가 뭘 잘못 먹고 저런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기를 용서하고 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누라의 마음이. 그러면서 남편이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 안 가서 그 남편이 도박을 끊게 됐습니다. 지금은 도박 근처도 안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어쩔 땐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이런 얘기 듣고 마누라가 뭐 바가지 긁으면 어? 다정하게 나를 반기야 내가 변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우리 더 나누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것. 여덟 번째, 몸이 쇠약해진다. 몸이 쇠약해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송곳으로 팍팍 긁는 것처럼 아프셨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17년 동안 아프셨대. 그렇게 1년에 아스피린을 몇백 알이 뭐예요? 천 알이 넘는 거예요. 천 알이 365일 하루에 몇 알씩 드시니까 천 알이 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왜 그렇게 몸이 쑤셨느냐? 두 인간들을 미워한 거예요. 두 인간들. 두 인간들이 누구겠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 저는 한국 여자들을 상담하면서 이 두 인간들만 변하면 진짜 대한민국이 변할 것 같아요. 결혼한 여자들 상담하면 꼭 남편하고 시어머니, 남편하고 시어머니. 에이, 남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17년 전에 아주 큰 상처받은 게 뭐냐면 애를 낳았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산후조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 못해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산후조리 못하게 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미워하면서 17년 동안 삭신이 쑤신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다가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요 강의를 듣고 17년 만에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쑤셨던 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약을 먹고 의사들 찾아가고 그렇게 17년 동안 했던 분이 용서기도를 했더니 눈 녹듯이 그 쑤셨던 게 없어졌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시는 것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몸이 절반이 풍이 걸린 것처럼 마비가 됐대요. 누구를 미워했느냐? 시어머니. 그런데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근데 그 고백 마치자마자 그 절반 풍이 걸렸던 그 몸이 그 자리에서 풀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또 이렇다고 누가 또 풍에 걸리면 누구 용서 안 했지? 그러지 마세요. 다른 이유로 풍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몸이 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갑니다. 몸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건강해집니다. 보신탕, 뱀탕보다 더 효과 있습니다. 뭐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것. 아홉 번째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된다. 외로운 삶을 살게 된다. 자꾸 외롭게 됩니다. 누구도 안 만나고, 누구도 끊고, 누구도 절규하고, 누구도 꼴 보기 싫고. 외로워집니다. 자꾸만 혼자가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영적인 암 같습니다.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외로움.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외롭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더불어. 용서하면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옆사람 한번 손을 잡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외톨이로 사는 게 아니라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진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열 번째 손해되는 건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게 된다. 과거에 묶이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이럽니다. 그때 누가 그랬었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형이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만 안쳤었더라. 그때 누가 나한테 내가 돈 그렇게 그냥 뺏기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자꾸 그러면서 과거에 머무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니까 뭘 놓칩니까? 현실을 놓칩니다. 과거에 머무니까 뭘 또 놓칩니까? 미래를 놓칩니다. 현실과 미래를 놓치면서 자꾸만 퇴보합니다. 최근에 어느 연세 드신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자꾸만 아프고 너무나 건강이 쇠퇴된 것뿐만 아니라 자꾸만 헛개비도 보인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그러면서 그분의 딸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막 눈에 헛개비도 보이고 막 환청도 들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하겠지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누구 용서하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휴 예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바람을 많이 폈거든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고생하셨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들어 아버님 용서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그 과거에서 자유케 돼야 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하면 과거에서 자유케 됩니다. 과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자유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과거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픔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게 뭐냐?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계속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아픔이 있는 사람 문제가 뭡니까?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쉽게 상처를 줍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칭찬해줘도 큰소리 칩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한테 아, 참 보기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이게 뭐가 보기 좋아요? 막 소리를 치세요. 상처 있으니까 칭찬도 제대로 못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 받습니다. 쉽게 상처 받아요. 사소한 말에 상처 받아요. 이 성도님들 중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이 힘드세요. 어떤 상처 쉽게 받는 사람은 목사님이 자기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이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신데 눈이 마주친 것 같지만 딴 생각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 못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목사가 아무게 장로한테는 인사하는데 나한테 장로 나한테 인사 나도 장로가 돼야지 그래야 인사받아 이러면서 그냥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상처를 받아. 이 공격적인 성격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눈이 좀 마주쳐도 뭐라 그래? 왜 저래봐? 눈 마주쳤는데 왜 저래봐?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고 상처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아. 상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를 또 쉽게 해요. 죄 짓기를 쉽게. 왜? 상처 있는 게 아프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걸 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면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즉시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뭔가 아픔이 있어서 저렇겠지. 저 사람이 뭔가 힘들어서 저렇겠지. 이러면서 넘어가요. 너무 달라요.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또 안 돼요. 말이 달라져요. 왜?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 싸가지 없는 조동아리가 또 잘못 조잘거렸어. 여 조동아리. 그러면서 막 자기 입을 때려. 여기 입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입을 그렇게 때려봤자 입만 부르트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에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을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원망의 소리, 화살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런 말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문제는 뭐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머나,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혹시 천국 못 가나요? 그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이고, 힘있게 손들어 주세요. 용서 안 하더라도 천국은 간다. 예, 절반이 안 되시네요. 이거 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용서하고 안 하는 게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가 뭡니까?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닮지 못하고 그런 사람 닮아가고 손해되는 거 많죠. 그리고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용서 안 하고 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든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걸 더 체험하게 됩니다. 더 누리게 됩니다. 더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케 됩니다. 용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한 건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원수 갚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수하겠다. 내가 맛 좀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도와드리겠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원수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아줍니다. 악을 선으로. 미운 자식한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듯이 여러분 용서할 사람한테 애떠먹어라 하고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처자식을 다 버리고 바람핀 여자하고 살림을 챙겼습니다. 이혼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결국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해가지고 마음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 축복해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축복해라. 어떤 축복을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 여자하고 결혼은 했는데 애가 안 생겨서 고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애가 있도록 축복해줘라. 아기가 생기도록 축복해줘라. 그랬을 때 이 여자 집사님 하나님한테 막 반항했어요. 하나님, 처자식을 버린 남자를 어떻게 뭐 애 또 나라고 죽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 막 하나님한테 항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그 남편을 축복하지 않았더니 누가 평온을 못 느끼느냐? 자신이 평온을 못 느끼는. 그래서 결국은 하루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남편 그 여자와 아름다운 가정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새 여자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누구 마음이 편해요? 그 부인 전처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악을 선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복수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잡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래, 복수해, 복수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용서는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용서하기 싫다고요? 이해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요? 이해합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은 제가 용서의 결정을 내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용서의 결정을 내립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은 그거는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저는 최선 위선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의 결정을 내리고 고백하는 건 가식이요 위선이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백은 위선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냐?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결정입니다. 순종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용서는 뭐냐? 과정입니다. 과정. 용서는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용서했는데 그 사람 또 밉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미운 게 왜입니까? 이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한번 용서했다 그래서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 우리 옆사람한테 격려해 주시겠어요? 계속 용서합시다. 용서는 마지막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요셉.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요셉한테 반했는지. 어느 남학생 이름이 요셉이라 그러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더라. 그냥 멋있어. 요셉. 아, 얼마나 멋있어 요셉. 그 17살 때 형들한테 팔리우고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그 미세스 보디발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30살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게 되고 2년의 기근이 있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의 나이는 39살. 형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이 와가지고는 곡식을 사러 갈 때 형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시다시피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형들이 와들와들 떱니다. 와들와들 떠. 우리는 죽었구나. 그 두려워 떠는 형들의 모습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떨어. 것 같고 한데 그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마소서.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형님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 더 있습니다. 이리 오소서. 이리 와서 같이 살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복수를 안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디발 가족을 불러가지고 미세스 보디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널 언제 겁탈하려겠어. 그냥 보디발 발라. 넌 네 마누라 말 듣고 나를 감옥에 그냥 이러질 않았어요. 원수 갚질 않았어요. 원수 갚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성숙해지기 원하십니까?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오늘 저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시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복받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